안녕하세요, 오영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조입니다. 이가은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 또만요. 마트 시그널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. 새롭게 배우게 된 것도 되게 많고.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나랑 잘 어울리는 사업을 해보자. 그냥 평소와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 퇴근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한의원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.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기는요, 여러분. 저의 첫 독립집이고요. 여기 살게 된 지는 2년 정도가 됐어요. 제가 혼자 한 1년 8개월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. 이쁘죠? 막내 누리 큰 아들 페퍼가 있어요. 귀여워. 요새는 뭔가 집에서 할 만한 거 요리를 조금씩 해본다든지. 어? 뭐지 이게? 네, 프렌즈는 하트 시그널 출연진 분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일상과 그리고 우정과 연애 이런 이야기들을 리얼 스토리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는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출연자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되게 다양한 직업과 그 직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세계관들을 갖고 계세요. 사는 모습도 다양하고 취미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그널 출연, 하트 시그널 출연자분들을 모으면은 지금을 살고 있는 2030 청춘들의 모습을 거의 다 리얼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훨씬 더 리얼하고 훨씬 더 다양하다. 정확히 딱 3년 만이더라고요. 그래서 3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약간 다시 하트 시그널 찍는 느낌? 그리고 또 이제 팀장 같은 제작진을 만나니까 뭔가 확실히 따뜻하고 뭔가 되게 든든했고, 그 다음에 확실히 다른 출연자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같은 경험이나 고생을 했다 보니까 좀 더 유대감이 확실히 더 깊은 것 같아요. 아, 네, 제가 예전에 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장난으로 시즌2 출연자분들 만나면 막 3D 사업 2D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제가 시즌2를 너무 좋게 재밌게 봤어서 시즌3에 출연을 했던 거라서 그냥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. 저도 언니들이나 오빠들 만나서 얘기 했거든요. 저희가 있었던 거랑 약간 또 다른 버전으로 이미 그걸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때 그랬지 하는 거를 그냥 들어주고만 있어도 그런 게 되게 힐링이 되고,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없는데 언니들이랑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. 일단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기대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 프로그램은 재미도 재미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뜻함을 드릴 수 있을 예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좀 많이 봐주세요.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케미들이 나오잖아요. 그런 케미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. 요즘 2030 사람들? 저희가 그걸 대표를 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2월 17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A를 통해서 프렌즈가 첫 방송이 됩니다.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좋은 기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요일 밤엔 프렌즈! 와!